최성은이라고 하고요. 엄청 많은데 그중에 제 지금 손에 들려있는 텀블러가 저의 필수템인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많이 갖고 다니는 현장에까지 많이 갖고 다니는 건데 제가 평상시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굉장히 즐겨 먹는데 저의 피곤과 저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해주는 저의 필수템입니다. 사실 촬영장 안에서는 별로 안 듣고 오고 가면서 많이 듣는 노래는 저희 노래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의 노래들 이렇게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보통은 좀 아이에 좀 이입할 수 있는 노래들, 예를 들면 가사가 좀 아이의 상황에 맞다던가 이런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 노래가 요즘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유님의 아이와 나의 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정말 이 안나라 수마나라의 아이 물론 그 노래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딱 들었을 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억을 갖고 있는 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안나라라는 작품을 하면서 좀 듣게 그게 좀 발매가 돼가지고 그때 되게 와닿았던 그리고 엄청 아이의 상황에 딱 걸맞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자주 그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미션. 당신 마술을 보겠습니다. 당신 마술을 보겠습니다. 마술을 있습니까? 마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릴. 마술 있습니까? 네. 됐다. 성공. 성공. 안녕하세요. 안나라 수마나라에서 날등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황 인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야외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셀프캠 인터뷰를 하게 돼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나라 수마나라 안에서 수원을 빌 수 있다면 뭔가 너무나 멋진 존경하는 우리 리얼 선배님, 지창욱 선배님처럼 멋지게 마술을 해서 아이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고요.
또 하나 있다면 조금 더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붙임성이 좋아야 되는데 1등이는 늘 딱딱하기만 해서 아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으니까 뭔가 읽을 수 있는 뭔가 푸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1등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순간들이 마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밤이 되면 되게 선선하고 약간의 초여름 날씨거든요. 저는 이런 선선하기도 하고 낮에는 조금 반팔티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정도의 날씨를 좋아해서 이제 무조건 덥진 않고 밤엔 선선하니까 안나라 수마나라 전체적인 구성상 아이가 리을 마술사를 만나면서 아이의 성장이 되어가는 조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리을 선배님의 굉장히 재치 있고 또 유머스럽고 또 멋진 마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등의 입장에서는 1등이는 늘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물이지만 아이를 만나서 첫사랑을 하게 되고 또 리유를 만나면서 또 인생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가치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아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셀프캠 질문지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 세트 장품 네, 가시죠. 자, 여기가 저희 세트장 입구입니다. 리을이 집이에요. 리을이 집이고 여기는 이제 어떠한 유원지 그 한켠에 있는 약간 성 같은 리을이의 공연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 이 무대예요. 무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객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을이가 주로 가장 많이 있는 리을이의 방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아, 세트가 너무 크고 예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미녀집이고요. 이것은 이제 리을이의 책상.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회전목마 약간 도안 같은 것도 이제 리을이에는 도안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리을이만의 되게 약간 올드하지만 되게 신비롭고 되게 예쁜 그런 소품들. 여기는 리을이의 또 다른 책상입니다. 이 위는 뚫렸어요. 야외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약간 컨셉인데 제가 이 세트장을 보고 정말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리을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는 리을이의 공간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끝! 오늘 기분이 좋아요. 여기는 제가 촬영을 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면서 의상도 바꿔입고 대본도 보는 공간인데요. 네, 오늘은 짧게 세 가지 질문으로 짧은 쇼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촬영 세트에 촬영장이 꼭 가져가야 하는 필수템은 무엇인가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꼭 있어야 하는데 이 친구입니다. 이건 저희 팬 여러분들이 선물해 주신 휴대용 선풍기인데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더울 때마다 이제 쐬고 쐬고 하면서 네,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대본도 있는데 제가 대본을 지금 처음에 부어왔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대사를 전날 집에서 외우고 계속 그냥 반복해서 읽고 대답하면서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누워 다니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하고 샤워하면서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을 해야 다음날 됐을 때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곳에서 연기를 할 때 절대로 안 잊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시도 때도 없이 저는 매일매일 대사를 반복합니다. 나일리 동무가 황인혁 배우와의 싱크로율은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안나라 수마나라 첫 촬영할 때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진지한 모습이 허당끼가 되게 많아서 그 주변 스태프분들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1등의 모습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한 60%? 70%까지 거의 이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중간중간 대기 시간 때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스태프들이랑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서 카페도 가고요. 대본도 좀 읽고 그리고 매니저 동생이 찍어준 거 보면서 한 번 더 확인도 하고 다음 촬영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오늘도 짧은 쇼트고요. 여기까지. 다음 질문 때 또 만나요. 안녕. 쉬는 시간에요. 그냥 핸드폰 게임도 하고 그냥 스태프들이랑 수다 떠요. 그리고 뭐 음악 들을 때도 있고 뭐 이러는 거 같은데요. 필수템. 커피요. 저 커피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와 되게 좋은 음악 그리고 약간 색다른 색깔의 좀 신선한 그런 드라마 네 그런 신선함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TMI는 제가 앞머리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쏠렸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평상시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칼라 옆에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물을 두 모금 마셨어요. 오늘은 뒤에 보시면 리을의 마술 공연장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리을 선배님의 공연장인데요. 그렇다면 저쪽에 저희 같이 촬영하는 우리 아이 소희 그리고 하나 그리고 너무 귀여운 아이의 동생 여기까지 있는데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장면을 찍으러 왔죠? 오늘은요. 네.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커튼콜 장면을 찍어야지. 옆에 네 아이의 너무나 귀여운 동생 여기까지 나왔는데 유이의 오늘의 TMI는 뭘까요? 오늘은 밥차가 왔어요. 아 밥차가 왔어요? TMI지 TMI. 그렇지 TMI죠. 이거 뭐 찍는 이거. 우리 안나라 수마나라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이킹 영상인데 제가 일일 리포터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토스를 하는 건데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제 제가 던지면 다음 사람이 리포터가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저분들 한번 리포터. 아 그렇다면 네.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의 TMI가 주제인데요. 오늘의 TMI 선배님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TMI가 뭐냐고 지금. 그게 뭐야? 오늘 하나 씨의 TMI 뭘까요? 그냥 오늘 올라왔는데 가사가 어려워서요. 오늘 저희 TMI는 갑자기 무대에 섰는데 초코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이런 거야? 이런 그럼 이런 느낌. 느낌 저는 오늘 왔는데 오랜만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좋아요. 네 이런 느낌. 엄마 이런 보고 싶어 이런 거 이런 거 맞는 거?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이런 거입니다. TMI? TMI요? 제가 지금 방금 1등이의 커피차를 보고 왔는데요. 정말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이 나도 잘 되고 싶다. 대단하다고.
감사합니다. 짱! 짱! 1등이 커피점 최고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나라 수마나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당신 마수를 믿습니까?